코로나 불황의 그림자가 제조업체에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역대 최대 감소했는데 당장 인천 남동공단이 이 통계를 현실로 보여줍니다. 절반가량이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. 황병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. 자재나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로 분주할 단지 내 도로가 썰렁합니다. 간간이 문을 닫은 업체들이 보이고 아예 팔겠다고 플래카드를 내건 곳들도 있습니다. 문을 연 공장들도 조업은 줄었습니다. 최근 통계를 보면 인천 남동공단의 평균 가동률은 57.5%로 66%였던 IMF 때보다 낮습니다. 대구나 시화, 군산 산업단지의 가동률도 비슷하거나 더 심각합니다. 버티다 못한 공장들은 속속 매물로 쏟아지고 있지만 매수자가 없습니다. 그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30%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.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.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달 역대 최대 폭인 7만 7천 개가 사라졌습니다.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생산과 공급을 다 막아버렸거든요.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주고.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 감소세가 더 이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